안녕하세요. 다나 조대리입니다. 요즘 다나와에서 27인치 QHD 게이밍 모니터가 은근히 잘 나가는 거 아세요? FHD 시대에서 QHD로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LG전자에서 최근 출시한 27인치 QHD 게이밍 모니터 LG전자 울트라기어 27GR75Q. 박스 안에는 모니터, 스탠드, 전원 어댑터, DP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HDMI 케이블은 왜 없는 거죠? 모니터 뒷면을 볼게요. 순서대로 DP 1.4, HDMI 2.0 2개, 헤드폰,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을 연결할 때 쓰는 배사홀도 있으니까 구입할 때 꼭 참고해주세요. 저는 스탠드를 바로 연결해줄 거예요. 조립할 때 드라이버는 필요 없고 이렇게 홈에 맞춰서 끼운 뒤에 고리를 돌리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짜잔! 책상에 세팅하면 이런 모습. 어떠세요? 메인 컬러는 블랙인데 표면이 코팅 처리가 돼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오묘하게 달라 보여요. 실제로 보면 고급미 뿜뿜합니다. 뿜뿜! 그리고 이거! 모니터 아래쪽에 울트라 기어가 음각으로 새겨 있어요. 엄청 시크하죠? LG 로고가 사라져서 얼마나 포인트는 또 있어요. 스탠드에 있는 LG전자와 엔비디아 G-SYNC 로고입니다. 이거 스티커인데 저는 이게 간지 같아서 그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상하각도는 기본이고 높이도 11c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90도 회전하는 것도 이 모습대로 높이 조절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거. 예전에 게이밍 모니터의 표준이라고 하면 144Hz라고 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다나와에서 게이밍 모니터를 찾아보면 165Hz를 지원하는 제품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요. LG전자 울트라기어 27GR75Q도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QHD 해상도에 최대 주사율이 165Hz거든요. 화면 끊김 방지 기술로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엔비디아 G-SYNC 호환을 지원합니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G-SYNC 호환 목록에 이 제품이 등록된 만큼 문제없이 잘 호환되겠죠? 응답 속도도 매우 빨라요. GTG 기준 1mps이거든요. 잠깐! 1mps로 설정하려면 OSD에서 매우 빠르게 모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게임할 때 색감 정말 중요하죠? 뿌옇게 잘 안 보이면 몰입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LG전자 울트라 기어 27GR75Q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IPS 패널을 탑재해서 시야각도 넓고 색 재현율이 sRGB 99%로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HDR10을 지원하는 점도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저의 최애 게임 스파이더 리마스터는 이 HDR을 켜고 해야 제대로 된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HDR을 켠 쪽이 역시 느낌이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랄까? 덕분에 거미줄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밝기는 300 칸델라입니다. 이 정도면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문제없이 잘 보이지만 더 밝은 제품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나노셋을 탑재한 LG전자 울트라기어 27GP850을 추천할게요. 더 밝고 색재현율도 높아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는 거. 적당한 타협이 필수겠죠? 베젤 두께는 이 정도. 슬림해서 화면 몰입하기에 좋더라고요. 표면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지 빛 반사도 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알짱거려도 어때요? 잘 안 비치죠? 모니터 아래에 있는 조이스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 설정 OSD 패널이 나와요. OSD는 매우 직관적이에요. 모니터의 현재 설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 프리셋 변경도 손쉽게 뚝딱. 게임과 관련한 화면 모드는 많지는 않아요. 어두운 곳에 명암비를 높여서 적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거나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해주는 모드 정도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게임 모드를 잘 쓰지는 않아서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오늘 보여드린 LG전자 울트라기어 27GR75Q 호불호 없는 크기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죠. AS 걱정 없는 27인치 QHD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LG전자 울트라기어 모니터 치고는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고요. 자세한 제품 스펙은 띄워드리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아시죠? 제품 검색은 언제나 다나와에서.